많은 분들이 하는 다이어트 중 하나가 저염식 다이어트예요. 체중 관리는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서 주목받는 다이어트 중 하나인데요. 특히 우리나라는 나트륨 섭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서 꼭 신경 써줘야 합니다.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일 나트륨 권장량은 5g, 1티스푼인데요. 국찌개 등 나트륨 수치가 높은 음식을 먹는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섭취량은 12g, 2.5티스푼으로 기준 권장량보다 무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. 나트륨이 다이어트에 독인 게 짠맛이 입맛을 돋우거든요. 어머, 그래서 맛있나 봐.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게 만드는 이 마성의 매력 때문에 다이어터들에게는 특히 치명적인 맛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. 전문가에 의하면 음식만 싱겁게 먹어도 평소보다 100kcal 정도의 열량 섭취를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만큼 다이어터들에게 저염식은 필수인데요. 이 숟가락이 뭔가 하니 이제는 다이어트도 장비빨 아니겠습니까? 바로 아이사의 저염 다이어트 숟가락입니다. 아니 저걸 어떻게 쓰세요? 어떻게 먹어봤냐? 이게 국물을 덜 먹기 위해 만든 숟가락이에요. 국 먹을 때. 짠 국물 계속 먹다 보면 나트륨 섭취량도 늘고 살도 찔 수밖에 없거든요. 저 숟가락으로 젓갈을 떠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아니, 이 숟가락 보면요. 네. 구멍이 9개 있잖아요. 이 네. 구멍으로 국물이 빠져나가요. 나트륨 과다 섭취를 막아주고 건더기만 먹을 수 있게 해준다고 야, 합니다. 못됐다, 못됐어. 너에 만족하세요, 그분. 살 빼려면? 네, 만족하세요. 아니 근데 그래요. 국물은 조금 덜 먹을 수는 있겠는데 그 외에 음식에서 내가 소금량을 잘 맞춰서 넣은 건지 이 정도면은 저염이 맞는 건지 그게 가늠이 안 되니까 어렵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. 네. S사의 디지털 염도 측정기. 이 제품은요. 국이나 찌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염도를 알려주는 정말 똑똑한 기계입니다. 센서를 음식물에 담그고 3에서 5초 정도 기다리면 LCD 표시 화면에 염도와 온도가 측정된다고 합니다. 네. 측정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. 실리콘 캡을 빼서 그대로 국물류에 넣어서 측정할 수도 있고요. 실리콘 스푼을 부착해서 국물을 뜬 상태로 염도를 측정하실 수도 있어요. 그래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다가 넣는 건데 뜨거운 국에 저거 넣어도 되는 거예요? 물론이죠. 이 실리콘 캡은요. 환경 친화적인 소재로 만들었고요. 센서에는 백금이 도금되어 있어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다고 합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한 탕, 국, 찌개류의 적정 염도는 0.8%라고 하니까 이 점을 고려해서 조리하면 어려웠던 저염식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